안녕하세요. 설레탈 주임장입니다. 생물전에 불을 다 끄고 이제 찰나고 이불 깔았다가요. 저희 레드 아이 트리 브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드 아이 트리 브록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는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색깔이 발색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슬슬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저쪽에 평상시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바짝 붙어 있거든요. 저 뒤에 있는 녀석도 지금 보이시죠? 내려와 있는 거. 모서리 쪽에 항상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낮에는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청색의 등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야간에 몰래 훔쳐보는 재미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야, 신기하죠? 보시면은 이제 영상 쓴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같은 경우 베이비 개체라서 습도가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엑스트라 테라는데 안에 새확장 자체에도 바닥에도 물을 좀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하나 더 넣어서 적당하게 습도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77% 습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바로 물을 뿌려놨는데 차후에는 뭐 다른 걸좀 한번 깔아볼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담지를 못해서 마침 애들 내려와 있길래 한번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가끔가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리 레드 아이 트리 브록의 등짝이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바뀌면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슬슬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귀엽습니다. 진짜. 그래서 매장에 이렇게 있으면요 새벽에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얘네들 몰래몰래 훔쳐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별건 아닌데요. 궁금하셨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